오늘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찬호 목사님 본질을 붙잡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드폰테스 원료로 돌아가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생명의 두 근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저 역시도 이제 목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귀한 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명진 목사님, 사실 침례교와 장로교회가 케미가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만은 저는 교단을 논하기 전에 우리 고명진 목사님의 인격의 후덕함과 포용성 그리고 시원시원함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감사하고 미래목회 포럼을 하기 전부터도 함께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코로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진 목사님 이사장님을 소환했습니다. 소환, 주님의 이름으로 소환을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과 합동이, 합동과 통합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엇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을, 은퇴를, 노후를 즐겨야 하시는 분을 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건 제가 하고 뒤에 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한국교회 히스토리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적인 면에서도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회활동과 특별히 한국의 봉사단을 이끄시는 이 면에 있어서 더 기대가 되고 또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우리 정성진 목사님 제가 저보다 연배신데도 늘 깍듯하게 진중하게 되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역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전문위원 되시는 분들, 언론기관에 계시는 분들, 저는 요사이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복음생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미래복의 포로는 더 포로는 무엇이냐? 퓨처 마이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격려를 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 미래복의 포럼이 농어촌, 소위 삼촌, 농촌, 어촌, 산촌의 이 삼촌 이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넣고 같이 더불어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손에 손잡고 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표로서 저의 삶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저 자식이 왜 저 일을 하냐 욕 바가지로 먹는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일견 믿을만하다, 믿는 구석이 있다. 저희 멘토이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본질을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메시지이다.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 미래목회 포럼에 속한 모든 우리 멤버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문위원들께서는 산 자체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 저 자신도 한 목회자로서 비록 지방에서 목회자지만은 싸우는 교회 부이면서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메인센츄얼이 본당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상에 올려주셨는데 왜 올려주셨을까? 지역교회 한 교회만을 붙잡고 일하지 말고 확대된 교회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너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라 하는 뜻으로 저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지방에서 목회한 사람들은 애로점도 있어요. 조창 모임 참석하면 밤에 아니 그 첫날 와야 되든지 아침 꼭 두 새벽 일찍이 나와야 됩니다.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파에 충실하지만은 교파주의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체의 하나됨, 교회 공교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성숙한 미래를 열어가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일각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면에 저는 우리 동력 전 목사님들에게 잘 듣겠습니다. 듣고 고민하면서 숙고하면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면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 알곡 성도, 알곡 목회자, 알곡 교회가 남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 우리가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돕는 가운데 역시 미래목회 포럼에 속한 목회자들은 남다르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겼습니다. 그동안 또 예를 써주신 우리 박병덕 우리 사무총장님 실무진에서 이 종로호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보시되셔서 감사드리고 이전에 함께 계신 우리 언론계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미래목회 포럼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써주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은 능득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언론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교단에 또 우리 송정현 우리 장로님 부총회장님이 계시는데 평신도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부정한종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미래목회 포럼을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더 성실하게 더 겸손하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케미가 맞게 또 영성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우리 이상대 목사님 총괄 본부장님이 되셔서 이분은 성결교 대표 목사님 아닙니까? 성결교와 또 장로교 함께 가는 것인데 이상대 목사님의 그 배려,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솔리드 글로리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